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. 강원도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감자를 판매에 완판이 됐었는데 이번엔 동해시가 오징어를 팔았습니다.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.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훈훈한 동해 오징어 완판입니다. 강원도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손질 오징어 10마리를 2만 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. 판매 예정 시각은 오늘 낮 1시였는데 이미 그전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는 마비됐고 판매가 시작한 지 30분 만에 2만 마리의 오징어가 완판됐습니다. 온라인엔 동해 오징어를 사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. 이처럼 지역 농민들과 어민들을 돕기 위한 행사는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 계속될 분위기입니다. 강원도 양구군도 지역 특산물인 곰취 팔아주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. 다음 달 예정됐던 곰취 축제가 취소되면서 판매 부진이 예상되자 온라인 사이트 양구 명품관에서 곰취를 판매하면서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좋은 취지의 행사에 품절로 답하는 한국인 훈훈해요. 들어가자마자 판매 종료라니 광클 연습해서 다음에 꼭 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